즉, 겉모습과 흑자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서 저승꽃이라고 불리는 검버섯은 주로 얼굴이나 손등, 팔다리 등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생겨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검버섯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검버섯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서 검버섯과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버섯이나 흑자는 모양과 색깔이 유사합니다. 근데 검버섯은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표면보다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흑자는 피부 표면에 멜라닌 세포가 증가되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고 갈색이나 검은색이 보입니다. 즉, 검버섯과 흑자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피부 표면과 높이가 같은지 아니면 튀어나와 있는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검버섯은 피부의 각질층과 피부의 표피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양성 피부 종양입니다. 치료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경우에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아내는 치료를 하고 검은색이지만 얇은 것은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꺼운 것을 깎아내는 경우에는 듀오덤과 같은 재생 테이프를 붙여야 되지만 얕고 흑자에 가까운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를 치료하고 그 부위에 따로 드레싱을 안 해도 상처가 남지 않고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버섯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아내게 되면 간혹 뿌리가 너무 깊은 경우나 너무 큰 경우에는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버섯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 부위에 재발은 가능합니다. 검버섯을 레이저로 제거한 후에 그 부위에 갈색 색소침착이나 아니면 약간 검게 남아있는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검버섯이 아니라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라는 색소침착입니다. 색소침착과 검버섯의 차이는 검버섯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색소침착은 그냥 색깔만 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지만 만약에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를 원하면 미백 연고나 레이저 토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색소침착이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에서 식초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베이킹소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검버섯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강한 빙초산 같은 것은 피부를 녹이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로 제거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2차적인 흉을 얻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민간요법으로 검버섯을 제거하지 마시고요.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제거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빙초산을 쓰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검버섯 제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쪽에 댓글이나 연세스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